조국 장관의 그 전화 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얘기를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 좀 보충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인 자연인으로서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통상적인 당부냐 아니면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압력 행사냐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의 절차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조국 장관의 그 전화 통화 요구에 그 영장의 주인 검사는 뭐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착취로 내버린 것이죠.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전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한 그 언론 플레이, 피사실 공표 이거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정말 전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뒤 전후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이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돌아가시죠.